아, 이게 돼야 되는데. 이거 되면은 진짜 문제없이 다 되거든요, 여러분. 자, 심지랑 심지를 한번 붙여볼게요. 이 폭죽에 있는 심지 근데 어떻게 빼는 거죠? 어, 뭐야. 그냥 잡아 빼니까 빼지네. 이 심지랑 여기 삐리뽕에 있는 심지 있죠? 어, 요거를 그냥 이렇게 붙여볼게요. 그냥 이렇게. 삐리뽕에 있는 위에 심지가 엄청 약하더라고요. 어, 이거 날아가나 한번 보자. 일단 실험이에요, 실험. 저기 선생님! 선생님! 저 폭죽 한번 날리는데 놀라지 마세요. 이렇게.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죠? 가운데.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심지에서 불에서 이게 팍 나가줘야 되거든요. 이건 지금 실험이에요, 실험. 어, 이제 뒤로 빠지고요. 되나? 성공! 나 있다! 여러분, 일단 자세 나오죠, 지금? 어, 좋아요. 개그학원 좀 다니라고? 왜? 개그학원? 근데 나도 말로 웃기라고 하면 나도 웃길 수 있어. 어, 사람은 여러분 입이 무거워야 돼. 내가 무슨, 어? 개그학원을 다녀. 오케이. 구구단 산수 잘하시는 분 계산 좀 해주세요. 24개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. 여러분 산수 좀 해주세요. 이게 신기전이니까 네모나게 여기 앞에다가 달아야 돼요. 어, 구멍을 몇 개 만들어줘야 되죠? 6424. 아, 6424. 오케이. 그러면은, 여기 6개, 여기 4개, 여기 6개, 여기 4개. 이거 맞죠? 아닌가? 이렇게 하나씩 잘라줘야 되거든요? 어, 이거를 24개를 만들어줍니다. 안 할래. 물이 시원하구만. 여러분, 사람이 잘 씻는지 안 씻는지 어디를 보면 아는 줄 알아요? 바로 이 뒤에 목덜미, 그리고 바로 여기 귀 뒤에, 그 다음에 여기, 예, 여기, 여기 보면은 진짜 잘 알 수 있습니다. 역시 하나하나하나 쌓이니까 근사한 게 나오네. 어, 점점 그럴싸해집니다, 지금. 잘 만들었어요. 자, 이거 삐리뽕을 여러분들 그냥 날리면 하염없이 휘잉, 휘잉 하고 사라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오뎅꼬치를 어, 테이프로 한 번만 어, 감아서 어, 오뎅꼬치 꼽아놓은 상태예요, 여러분. 오뎅꼬치. 날아가나 보세요, 여러분들. 와우. 되네. 근데 여러분 진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단어 누가 지은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지었어. 어, 요즘에 나 성공한다고 사람들이 놀래. 어색하대, 어색하대 요즘에. 아, 제가 이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삐리삐 혼자 날리면은 얘가 길을 잃어버립니다. 그래서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무게를 잡아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거예요, 여러분. 오케이, 이제 요렇게 연결시켜 줄게요. 오케이, 변풍선도 터지고 시청자분들 속도 터지고 신기전도 터지고 오늘 다 터뜨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이거 한 바람만 다 연결시킬게요. 방송에 이런 거 나가면 안 되죠. 방송에 이런 거 나가면 안 돼요. 네, 수화기 세고 앞에 꺼내고 윽박이 오늘 안전장비까지 완료하고 바로 발사를 시켜볼 텐데요. 얼마나 나갈지 아니면 안 나갈지 몰라요, 여러분. 자, 가자. 5 4 3 2 1 다같이 아까 빡! 가자! 심지에 한 번에 불을.
된다. 고!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. 여러분들 언젠간 웃지 마! 웃지 마세요! 발전하긴 했어. 퀄리티는 올랐어. 이렇게 날아가야 했었는데 그대는 님 별풍선 10 날아가지가 않네.